목사님 세분다 따님이 있으신 걸로 들었어요. 그래서 육아의 실전편을 좀 듣고 싶은데, 이렇게 육아하면 소문난단다 얘들아. 그러면서 내 딸에게 해주고 싶은 육아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네, 좀 듣고 싶습니다. 이거는 끝에 하는 게 좋을 것 네. 먼저 그러면 김인희 저부터요. 제가 좀 이론가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. 막 딸한테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제 경험을 해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고 싶어요. 어떤 육아 방식이든 그 어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어요. 자기만의 육아 방식으로 네 스타일대로 네 모습으로 키우면 돼요.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바라는 거는 어떤 방식이고 기억 안 나죠, 여러분 어머니가 맞아요.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사랑했는지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는지 그죠? 마릴린 모로가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아시잖아요. 사랑을 못 받아서 근데 이제 어디 화장대에 갔더니 그 화장하는 여자가 너참 예쁜 아이구나라고 이렇게 예뻐하면서 그 얼굴에 화장솜을 톡톡 했던 그 기억이 자기가 가장 사랑받은 기억이었대요.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불행했다는 거죠. 근데 여러분이 뭐 육아 방식도 엉망이야. 완벽하지 않아. 그래도 그 사랑의 눈빛, 손길 이거가 아이들이 제일 필요한 거고요. 두 번째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. 네, 완벽할 수 없어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를 관찰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.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저 때도 잘안 됐어요. 근데 손주를 보니까 관찰이 돼요. 그렇게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가 다 의사표시를 해요. 거기에 응해주면 돼요. 내가 막 아이를 주도적으로 뭘 어떻게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실제로 아이한테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장난감도 못 사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이는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. 자기가 뭔가를 해요. 먹여주고 입혀주고 건강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별거 별걸 봐요. 벽만 봐도 아이들은 신기하고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그게 다 공부예요. 그래서 아무것도 거기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육아의 경험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. 저는 이제 아들, 딸 키우면서도 그랬지만, 진짜 니네들 멋대로 해라. 이게 사실 가장 컸어요. 그래도 이 자식들이 나중에 뭐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거든요. 근데 딸아이를 키우면서는 이 딸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우리 동네가 이 치열한 동네입니다. 그 서초동에서 공부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영어 하나, 한 문제 틀리면 100등, 수학 하나 틀리면 50등, 뭐 이런 동네였거든요. 그래서 중학교를 마칠 때쯤 돼서 내가 우리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. 야, 너이 동네에서 공부하며 살고 싶냐?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? 그러길래 그냥 저 시골 가서 공부하면 어떻겠니? 그랬더니 오케이, 그러더라고요. 선뜻. 그래가지고 정말 유학을 시켰습니다. 전라남도로. 그것도 전라북도에 아주 이렇게 정말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슈퍼마켓이 학교 앞에 있는데 이렇게 더 거의 쓰러져 가는 슈퍼마켓. 예. 전교생이 180명밖에 안 되고 그런 학교에 아이를 보냈어요. 예. 그 아이가 떨어져서 행복하게 공부했어요. 그리고 뭐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과외할 필요도 없었고. 굉장히 많은 우리 교인들이 대학을 어떻게 보내려고 저러나 그랬어요. 근데 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늘 꿈꾸는 인서울에 성공을 했고, 그러니까 떨어져서 자기가 공부해 가면서 굉장히 혼자서 사는 힘을 키웠어요. 그러더니 거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막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, 버려진 아이들 돌보는 아이들, 고3 때까지 매 토요일마다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더니 대학 가가지고는, 아빠 나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봉사 좀 하고 오면 어떨까요? 그러더니 자기가 선택한 데가 제일 사실 사람 살기 어려운 그 인도에 가서 콜카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마더 테레사가 세운 버려진 아이들 돌보는 데 가서 1년을 살다 왔어요.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. 그 저한테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. 이 아이들 안고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아빠 이쁘지? 그러면서 보냈는데 하나도 안 이뻐요. 안고 있는 딸이 이쁜데
아이들 안고 찍은 아이 사진들 그러고 와서 일 좀 봉사하고 나더니 아빠 난 너무너무 그때가 행복했다.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한 달 동안 알바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60 몇만 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뻤어요.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아이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. 자기처럼 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것, 속에 있는 것 마음껏 꺼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육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좋은 학교 보내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을까. 네. 그래도 자랑할 게 좀 있으세요. 난 자랑할 게 없어요. 얼마나 유교적이었느냐 하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죠. 결혼하면서 생각 자체가 육아? 그건 아내가 해야 되는 거지.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새벽기도 나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신방 다니고 그러다가 보면 뭐 집이라는 걸 모르니까 네. 물론 애들을 뭐 교회 유치원에 보내니까 뭐 저도 아빠니까 이뻐서 돌아다니고 뭐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육아는 뭐 우리 아내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었죠. 그러면서 한다는 게 그건 뭐 애 키우는 거는 부인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을 가졌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집사람이 죽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뭐 행복의 겨우니까 죽고 싶은 거지. 그리고 가끔은 불평을 하죠. 애 키우는 힘든 거 사모노릇 하는 게 힘든 거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사모가 될 거 빤히 알고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뭐 그랬었던 거죠. 그거를 절실히 깨달은 거는 이제 유학 시절에, 유학 가면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데에는 뭐,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. 학교 갔다가 오면 집에 들어가야 되고, 그리고 뭐, 금요일 날 수업 끝나면 금, 토, 주일 뭐, 가족끼리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,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고, 그래서 사실은 유학 가고 그 설거지를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들 만나고 그러면서 커갔던 거예요.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은 게 아, 우리 집사람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진심이었었구나. 그리고 제가 회기를 하죠. 만일 그 유학 시절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혼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냈으니까 키웠으니까 제가 한 게 별로 없죠. 그래서 우리 두 딸한테 할 얘기 첫 번째 할 얘기는 미안하다. 내가 지금만 같으면 그때 참 아이들 잘 보살폈을 텐데. 그래서 늘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시인 목사님이 쓰신 거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.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. 늘 그걸 마음속에 새기죠. 뭐 이, 그러니까 이 자녀 얘기를 하면 부모들은 멈출 수가 없어. 네. 정말 입이 이렇게 터지는데 네. 말씀하시니까 막 이것저것 아이의 모습이 지금 머릿속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런데 네. 아까 이제 딸에게 하고 싶은 말 너무 이제 좋은 부모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면 돼요. 아, 이게 예. 이제 전달이 돼요. 하나 이제 신기한 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딸한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거를 많이 불러줬어요.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우리 딸 집에 가니까 자기 애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. 얘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. 그게 너무나 신기했어요.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인 거죠. 그리고 네. 전달되는 거죠.